요새 학부모님들의 이 코스를 관심 있어 하세요. 과구 합격 가능성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교육 특구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에서 정말 열기가 그 안에서도 센 중학교들에서 반에서 1등 정도는 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과학고에 그렇게 진학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면 꼭 의대에 개런티가 되느냐 보장이 되느냐 그것도 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일반고에 갔으면 더 좋은 의대를 갈 것을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 또 밑으로 떨어지는 의대를 가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우리 아드님이 상위권 대학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찌 보면은 내신 관리를 좀 더 잘 해가지고 일반고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.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학과학이 절반이다.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6시간 수업하면 3시간은 수학과학이다. 수학과학이 부담스러우면 혹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. 어머니께서 그게 지치죠. 좋으신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일단은 돋보기를 들고 휘의 마음이나 성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휘가 수학을 지금 잘하잖아요. 저는 과학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과학 실험이나 체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엄마의 눈이 아니라 또 다른 객관적 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고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.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휘가 과학고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치르고 있거든요. 휘의 성향이 그걸 견딜 수 있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.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보면서 밥을 먹었는데 체했어요. 그 정도로 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휘가 정말 좋아하고 또 들어가서도 이 굉장한 이 격렬한 경쟁 속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죽고는 해야지. 나 치료 갔다 가는데 공가지러 가야 돼. 공가지러 가야 된다고? 네 갔다 가자. 그러니까 그럼 알았어 그럼 우리 갔다가 가자고. 전화 왔다. 근데 왜 라면을 먹으면 안 돼? 아 시원한 국밥에다 밥 말아 먹고 싶다. 여보세요? 어디야? 언제 오냐고. 엄마가 지켜보고, 지켜보고 있어요 위에서. 공포영화야 공포영화 여보. 빨리 오라고. 숙과하면 안 돼? 수학학원은 숙제는